수 있는 선수이긴 한데 예. 정경준 감독이 수비형 홀딩에 최적화된 선수라는 평가를 했고 네. 그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수비를 하기 위해서 예.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네. 오, 연결 좋아. 자, 조현택인데요. 조현택 미국 네. 들어가고 자, 있습니다. 가감하게 해야죠. 가감하게 해야죠. 직접 가요. 직접 가요. 자, 오른발 마무리했습니다. 조현택 원더골입니다. 야, 완벽한 솔로골이에요. 지금 1위 전남에게 네. 10위 부천이 먼저 앞서나갑니다. 지금도 수비 숫자가 정말 많았잖아요. 네. 와, 완전히 솔로 돌파고요. 네네네네. 지금 박준영 골키퍼는 얼음 됐어요. 그냥 무너집니다. 기어포스트까지 지금 허에 허를 찍었습니다. 네. 어린 선수들 이 시원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어, 지금 너무 재밌는데요. 축구가 이후건 자, 진짜 이후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어요. 해결해야죠. 잡아주고 자, 동료의 전진이 조금 늦었거든요. 자, 두 명 사이. 자, 어깨싸움 쓰러집니다. 지금 장성동 선수를 배치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이 선수가 윙백도 보스. 어우, 지금 그러다가 경기가 이제 공격에서 뭔가 문제. 골키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선수가 충돌했고 비어 있는 골문이었는데 계속해서 눌러주면서 플레이할 필요가 그렇죠,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오른쪽 측면 주심 어떤 판정인가요? 그대로 진행을 시킵니다. 주고 들어갑니다. 장성재 넘겨줍니다. 박스 안쪽으로 헤딩 떨고 놓습니다. 아, 왼쪽에서 정말 김현욱이 기가 막힌 패스가 들어왔는데요. 자, 지켜내고요. 오른발로 넘겨줍니다. 발로텔리 쪽인데요. 이시연 측면으로 다리 사이로 빼냅니다. 자, 속도를 내거든요. 김태현 박스 안쪽 들어와 있습니다. 한 번 더 터치하면서 크로스 라인 벗어납니다. 네. 골킥입니다. 정말 좀 그래도 발로텔리 선수 들어감으로 해서 공격에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 자, 뒷공간인데요. 한지호 그러나 박준영 골키퍼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싸워줄 수 있는 그렇죠. 낮게 깔아주는 크로스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 볼에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자, 일단 어드밴티지가 선언이 됐습니다. 김광길인데요. 반대쪽인데요. 바로 붙였어요. 세컨볼. 자, 김태현 편안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박희성! 지금 코너킥이 선언했는데 박규호 공 긁어냈습니다. 자, 그러나 뒤쪽에서 커버. 오, 지금 또 공이 올라갑니다. 자, 조현태 선수 갑니다. 조현태 선수! 조현태 연결이 안 됩니다. 반대쪽에 연결이 됐어요. 자, 송하배! 부산합니다. 야, 이 충돌 조현태 선수 보세요. 한 번에 좋고요. 반응이 사이 천천히 공격하고 있고 김정호 다 지나갔어요. 네, 또 조현택 선수예요. 오, 공격하는 스트라이커네. 오, 뒷공간으로 한번 공격할 때마다 예. 뭔가 있잖아요. 터질 것 같아요. 예. 야, 다른 팀들도 이 경기 보고 예. 아마 이제 준비 바짝 해야 될.